오늘 저희가 이영남부를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달 이상을 이곳에 집회를 했는데 경찰에서 어저께 저녁에 집회를 안 했다고 이 자리를 집회를 허수없다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신법 신고가 좀 붙었어요. 한 사람이 집회를 다 내놓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니까 경찰에서 이렇게 또 1순위 집회가 있으면 1순위를 원하는 자리에 인원수만큼 배정해두고 그 인원수 이외에 남은 자리들을 2순위가 할 수 있게 이렇게 조정을 해놨는데 지금 경찰은 그걸 무시하고 있습니다. 뭐 노력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경찰관님들 한번 집시법 찾아보세요. 김성준이가 사람 한 3명 와가지고 150m 집회를 나가겠다고 주장하고 지금 횡단보도에 이거 붙여주세요.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이거 급동방해죄로 처벌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도 경찰이 자시하고 있다. 그건 네 생각이고 처벌 안 받는 거 이런 거는 이따가 와서 철거를 하겠지만 지금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많이 이 도로를 가로질러서 현수막을 친다면 경찰이 위험하다고 뛰어나오겠죠. 여기는 횡단보도가 그려진 횡단보도입니다. 여기다 쳤어도 이걸 그냥 방치하고 제가 112에 112에 신고도 했는데 지금 윤석열의 지시를 받은 것 같아요. 윤석열이가 아무리 우리 시민들을 억압해도 윤석열의 어떤 지지율은 더 떨어질 거고 이럴수록 저 폐교나 김상민 같은 사람들이 윤석열 몰락을 부추기고 있다. 지금 수천 명이 보고 있는데 여러분 분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윤석열의 팬클럽 회장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집회조차 못하게 막는 이런 상황 이거 기사도 쓰고 오늘 KBS나 MBC 제보도 해서 윤석열의 팬클럽 회장이 윤석열을 비판하는 집회를 이 불법적으로 막고 있는데 경찰이 이걸 도와주고 방조하고 있다는 합법적인 얘기는 저희가 할 겁니다. 폐류나 김상민은 바로 윤석열을 죽이겠다는 협박죄로 지금 재판 중인데 어제 그제 재판 기피 신청을 하고 지금 그걸 법원이 받아들여서 해서 구속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지금 지난 재판 때 재판 기피 신청을 또 했어요. 판결이 나면 감옥 갈 것 같으니까 재판 기피 신청을 하고 있고 안정권이 김건희와 잘하고 있는 안정권이는 160건 보도를 당했는데도 야 문재인 정권에서 병합시켜준 거야. 이런 상황들이 우리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에 부합되는 행위인지 모르겠습니다. 김상진 대변아 김상진이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팬클럽을 만들었는데 이제 윤석열을 몰락의 길로 가는 네, 앞장서고 있습니다. 청와대 등신대도 선처하고 이런데 서울 시내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지지율이 21.8%야. 10명 중에 8명은 싫어하는데 저러다 맞아 죽을까봐 걱정도 됩니다. 폐류나 김상진, 김건희와는 어떤 사이인지 윤석열과는 어떤 사이인지 모르지만 일단 김상진이가 윤석열 팬클럽 회장이라는 것만은 여러분들 잘 아시고 윤석열이 시켜서 한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윤석열, 김건희가 양산 폐륜 집회를 공무원 정황도 드러났고 이런 집회 방해도 김건희나 윤석열과 김상진이가 공모에 서지 않나 우리는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김상진이가 윤석열이 빨리 끌려나오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건다에서 우리가 불리할 거 하나도 없어요. 많은 시청자들이 보면서 이 진실을 알게 되고 김상진의 폐륜 짓을 난다시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전혀 불리하지 않다. 그래서 오늘은 더 좋은 교대 앞에 가서 교대 옆에 가서 사람도 많으니까 거기 가서 오늘 홍보 집회하고 또 내일은 여기 와서 하고 이 저기 교통방해 현수막은 경찰이 떼지 않으면 약 1시간이다 제가 와서 직접 떼겠습니다. 이게 과연 집회를 하고자 하는 현수막인지 교통을 방해하고 이 현수막이 만일 바람에 불어서 끈이 떨어져서 저기 도로로 나간 다음에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거 이거 서초경찰서 정보관들 서장한테 보고하세요. 경찰청장한테도 보고하시고 이런 무지막지한 짓들을 무슨 선순위라 해가지고 방치하는 서초경찰서 내 말하는데도는 저리 가 임마 저쪽으로 배륜아 자식이 온다 말 됐고야 임마
페루나라는 건 김상희가 내가 페루나라 했더니 나를 고소했어. 그런데 경찰이가 조사를 하니까 페루나 맞다 해가지고 제가 무혐의를 받아서 이제는 페루나라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김상진은 페루나가 분명하다. 이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결과고 저놈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천안문 광장에다가 차트를 설치하고 문재인 개새끼를 2년이나 유친 놈이 저놈입니다. 부끄럽지도 않은 게 보고 있는데 이런 인간이 윤석열 몰락을 지금 재촉하고 있다. 몇 조금이나 가는가 보자.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김상진 이럴수록 우리 국민들의 분노는 더 높아지고 윤석열의 지지율은 다음 주에는 10%대로 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김상진이가 그때 어떤 제스처를 취할지 또 배신해가지고 윤석열 죽이겠다고 하던 자가 윤석열 팬클럽 회장이 됐으니까 윤석열이가 또 지지율이 떨어지면 저자는 또 나한테 찾아와서 좀 윤석열 좀 같이 타도하자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주의자에다가 어떤 신념도 없고 그래요. 저 자식은 애비한테 뭘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배류나 김상진이 이렇게 하는 건 우리를 도와주는 거다. 여러분들 조금 더 분노하지 마시고 많이 알리면 돼요. 배류나 김상진 윤석열의 팬클럽 회장이 이렇게 배륜시를 계속 저지르고 있다. 그 경찰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판단할 거예요. 많은 수천 명의 시청자들이 보면서 우리가 한 달 이상 서울역 노숙자도 기득권 자리는 주는 거예요. 거기 법적으로 그 자리가 그 사람이 법적으로 해서인가이라 오래 했기 때문에 그 사람 자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경찰이. 그래서 이런 어떤 원칙과 상식 이걸 떠나가지고 김상진의 억지를 받아주는 서초경찰서 분들한테 대단히 유감스럽다 말씀드리고 사후 조치는 저희가 취하겠습니다. 지금 이 앞에 많은 경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페루나 김상진이가 하는 짓이 이게 상식과 공정 법과 원칙에 맞는 짓이냐 여러분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연우 때문에 김건희가 김상진한테 어저녁에 전화를 해서 야 그 집회 좀 보도게 막아달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김상진 페루나 김상진이가 딸도 하나 있다는데 딸이 부끄럽지도 않은지 딸이 대학교 다닌다고 하던데 대학에서 뭘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애들을 보면은 대학 다닐 기분도 안 날 텐데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영상들이 다 확보돼 가지고 100년 200년 해도 페루나 김상진 윤석열 그 지지했던 김상진이 배신을 하고 또 이렇게 조금 있으면 지지율이 10% 떨어지면 또 배신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페루나 김상진입니다. 우리 여기서 오늘은 경찰들한테 오늘 하루 처분을 맡겨보고 정상을 내일은 찾아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대역 쪽으로 가서 더 앞으로 좋다 정문 앞에 가서 집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